안녕하세요.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. 신들도 한국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코로나19 있는 감염의 교회 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 우려 신천지 교주 네 교주죠 이만희 이 만자 희자 31년 9월 15일 생이시고 31년 네네 31년 9월 15일 90세구나 맞아 그때 90세 9월 15일 네 음력이요, 양력이에요. 네. 저 사주 정확하죠? 네네.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만희 교주 이 사람은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. 공산국가에 태어났더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. 이 사람이 만약에 집권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순수해요. 순수하고 누굴 좀 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. 그리고 외로움을 또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잘 빠져 있는데 이분이 올해가 이제 삼재잖아요. 삼재가 들어있어서 분명히 이 삼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치는 스타일 거예요. 그리고 영적으로 본인이 강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사기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 말 해도 될까 몰라. 사기성이 강하고 사람을 다 잘 유혹을 하죠. 그러니까는 말로서 상대방을 잘 유혹을 하고 말로써 포섭을 잘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그렇게 그 많은 신도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위대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. 위대하고 본인 자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 자체가 신이 아니라 이 사람 사상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보시면 돼요. 사상이 독일 나치즘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.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.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이 정말 얘 조금만 더 옛날 시대에 태어났다 하면은 이분은 아마 공산주의의 선봉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돌적인 사람이야.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. 눈썰미라든가 뭐 사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.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이 능력을 좋은 쪽으로 쓴 게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한 도구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칠 수가 있다. 근데 명이 워낙에 길어서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긴 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근데 왜 올해 이렇게 더 사단이 났냐면 작년부터 위태위태 했을 거란 말이죠. 신천지가 분명히 그 안에 내부 분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태위태 한 게 이 사람한테는 작년부터 이제 삼재가 들어왔어요. 삼재가 들어오고 내년에 나가는데 이분 관제가 보인단 말이죠. 아마 정부에서 제대로 이게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관제가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. 예. 그렇게 보여지고 건강적으로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나와요. 자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 좋은 음식을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고 자기 몸을 굉장히 아낀다 이렇게 나와지고 주변 사람들 정말 내 일가 친척을 아끼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본인 자신만 본다라고 보여져요. 오로지 본인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이 희생을 해도 이 사람은 눈 하나 깜빡할 사람은 아니다 라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보여지네요. 아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. 이분이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분을 따르는 그 밑에 많은 신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도 그렇지만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제가 이러다가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? 근데 이만희 씨 사주를 딱 받은 이후부터 되게 짜증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네,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.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 굵직굵직한 무언가하고 끈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? 설마 이 사람들이 나를 치겠어?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라는 그런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. 그걸 제가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뭔가 굵직한 무언가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도?
더 이상은 조금 힘들겠는데.